주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오후 4시 넘었습니다. 이틀 전부터 자유한국당이 기무사 관련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대응을 하니까 이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자유한국당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무사가 2017년뿐 아니라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대정부 전복 위기 관리 군사 계획 문건을 작성했다고 한다. 그 내용은 탄핵이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응하는 대비 차원의 문건으로 2017년 김무사에 의해서 작성된 문건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것이다. 김무사가 2017년 작성한 문건은 단순한 비상대비 문건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쿠데타 계획이라고 몰아가고 있는 반군선동 세력이 몰아가고 여기에 정권이 지금 가세하고 있는 이 소동이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왜냐? 그냥 대비 계획이고 국가 위기 발생했을 때 대비 계획을 그냥 문서로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했을 때에 기무사가 대비했던 계획 문건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겁니다. 정권 잡으려는 게 아니고 그냥 정부를 넘어뜨리려고 할때 어떻게 군은 대응하겠느냐 하는 계획서를 그때도 만들었고, 그것과 비슷한 걸또 작년에 또 탄핵 사태가 두 번째 일어났으니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의 이런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즉, 국방부 특별수사단,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오늘 보도자료를 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계엄령 문건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 문건이다. 그러니까 문건 이름이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 참 묘합니다. 언론에서 지금 공개되고 있는 게두 가지입니다. 맨 처음 정치권에서 공개한 게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제목이 적힌 한몇 페이지짜리 간략한 보고서였어요. 그게 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들고 나와가지고 이게 계엄령 선포해서 쿠데타 하려고 한 계획이었다는 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선동을 했습니다. 선동을 했어요. 그게 제1문서예요. 그 다음에 지난 7월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또 문건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67페이지짜리 되는 문서를 들고 나왔는데, 그때 김의겸 대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여기 좀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계엄령 관련된 문건이 새로 나와서 그 내용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2017년 3월에 작성된 문건을 말합니다. 그 문서에 딸린 대비 계획 세부 자료가 어제 7월 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되었습니다. 대비 계획 세부 자료는 단계별 대응 계획, 위수령, 계엄 선포, 계엄 시행 등네 가지 큰 제목 아래 총 67페이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김의겸 대변인이 계엄령 관련된 문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과 거기에 부속된 대비 계획 세부 자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수사단은 언론에 공개된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란 문서는 그 제목이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부 설명을 하지 않는데, 이건 언론의 추가 취재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이제 문제점을 던집니다.
그러면 전시개업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고 맨 처음 폭로가 되었던 이 문건의 정체는 뭐냐? 그리고 전시개업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란 말은 무슨 의미냐? 문서 전체에서 이 제목이 갖는 의미는 뭐냐? 이게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은 이 전시개업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이게 개업 문건이냐? 아니면 순수한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냐?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이게 계엄령 선포를 위한, 계엄령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었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몰아가는 대변인의 설명이 있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오늘 발표를 보면은 거기에 큰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과연 김부겸 대변인이 이 문건의 성격을 정확하게 전달했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을 갖게 합니다. 예컨대, 이 김부겸 대변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부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 계획 세부 자료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 실무 필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도 김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 계획 세부 자료라고 했어요. 계엄 대비 계획 세부 자료라고 했는데 오늘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그게 아니고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라고 했어요. 시국 관련 대비와 계엄 대비 계획은 다릅니다. 계엄 대비 계획은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대비 계획을 하는 거고, 시국 대비 계획은 어떤 시국이 나빠질 때 거기에 단계별로 위수령을 펼 거냐, 경비계엄을 펼 거냐, 비상계엄을 펼 거냐를 여러 시나리오를, 여러 방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엄 대비, 그렇다면은 김의겸 대변인은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을 계엄령 대비 계획이라고 왜곡해서 확인도 하지 않고 설명했다. 그래서 반군선동 세력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했다. 이런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의구심을 들게 해요. 또 이, 김어겸 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미 언론에 공개된 2017년 3월 작성된 문건이고 이 문건에 딸린 대비 계획 세부 자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3월에 작성된 문건이라는 것은 바로 전시 개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문건과 67페이지 대비 계획 세부 자료가 한 세트다 이거예요. 한 세트다. 한 세트라는 건데 오늘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발표로 봐서는 이게 한 세트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전시개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 아닌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으로 그 문서가 총괄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구성이, 문건의 구성이 애매해졌습니다. 이건 추가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변인이 발표를 하면서 가장 크게 왜곡, 아니, 왜곡이 아니라 조작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문건 역시 기무사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고문 등에는 계엄 선포 이유라든지 상황이 적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 시위가 격화되는 것을 상정해서 계엄령 보고문이 작성되었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대변인이, 예. 지금 주요 내용은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의 상황을 가정해서 내온 내용들입니다. 67페이지 어디에도 탄핵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한 상황이라는 내용 설명이 없습니다. 기각되든 인용이 되든 태극기 집회든 촛불 집회든 폭력화될 때 대비한다는 거지 탄핵 기각에 맞춘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변인이 이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지금 주요 내용은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의 상황을 가정해서 양면됩니다. 이 발언은 나중에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KBS, MBC, SBS는 요게 촛불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한 군출동 계엄령 계획이었다고 일제히 오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말한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 그럼 계엄이 어디 가버렸습니까, 이게?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라는 문서랍니다. 그 안에 위수령은 계엄령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위수령도 있고 경비 계엄도 있고 비상 계엄도 있고 이 단계에 발라 다 다릅니다. 거기에 따른 법적 조치가 다르고 언론 통제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위수령을 펴면 언론 통제할 수 없습니다. 위수령은 헌법에 근거한 게 아니고요. 이거 대통령 명예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청와대에서 이거 계엄 실행, 계엄 계획이었다고 지금 발표를 한그 문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서에 보면은 계엄령만 검토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위수령 및 경비 비상계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수령을 펼 경우에 대한 계획도 있는 거예요. 위수령 해놓고 대통령령 제1794호에 근거를 한다. 목적은 육군 군대 주둔 지구 경비 및 육군의 질서, 군기 감시, 육군에 속한 건축물 시설 보호, 시행 요건,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병력을 출동 요청할 때 위수령이 선포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례가 세번 있었다. 65년, 71년, 79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다 잘라버리고, 위수령 뭐 준비했다고 하면 이게 뭐 쿠데타하고 아무 연관이 없으니까 그건 다 잘라버리고, 비상계엄 선포 그 부분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쿠데타 계획으로 몰아가는 일대 선동이 지금 반군 선동 세력 플러스 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던지는 차에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오늘 아주 묘한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이 67쪽의 문서, 이게 지금 대비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67쪽의 문서, 대비 계획 세부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대비 계획 세부 자료인데, 그 안에는 위수령도 있고, 경비 계엄도 있고, 비상 계엄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은 거두절미하고 비상 계엄령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게 마치 촛불 시위 진압인 것처럼, 요렇게, 왜곡을 했고, 반군 선동 세력은 거기에다가 그걸 뭐 쿠데타 계획, 이런 식으로 더 몰아가고, 내란 음모라는 무시무시한 말도 지금 갖다 붙이고 하는데, 이게 자유한국당의 조사에 의하면은, 2004년에도 이와 비슷한 게 하나 만들어졌다. 그때는 그 이름이 그냥 편안하게 대정부 정복 위기 관리 군사 계획이었다. 이것과 내용이 거의 같다. 그리고 대비 계획이다. 그런데 오늘 발표에 의하면은 이 정식 문서 명칭이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다.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다. 그 대비에는 위수령도 있고 비상계엄령 선포도 있고 경비계엄 선포가 다 포함되어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지금 제가 해드렸습니다. 이 선전 선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왜곡인데요. 어떤 식으로 왜곡을 하느냐 하면은 이분 사퇴를 보면은 왜곡 선동하는 패턴이 탁 나옵니다. 이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어버려요. 위수령 선포, 경비계엄 선포, 비상계엄 선포 다 고려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쿠데타 작당을 했다고 몰아가려면은 위수령으로는 안 되고 경비계엄도 안 되니까 비상계엄령 부분만 조명을 여기 현미경을 갖다 대듯이 들이대가지고 비상계엄령 관련 부분만 다 뽑아가지고
기사를 쓴다든지 발표를 한다든지 국민들을 알리는 거예요. 왜냐? 위수령을 이야기하면 그건 무슨 쿠데타냐고, 쿠데타 계획이냐고, 당연한 위기시의 대비 계획이지. 이런 이야기 나올까 싶어서 그거 싹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자극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려 버리면 다 시커멓게 돼 버립니다. 그런 방식의 선동이죠. 그런 방식의 선동에 지금 가담하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 반군 선동 세력, 여기에 청와대, 대통령도 잘못된 이런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상황을 오판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반군 선동 세력, 민간인들입니다. 그리고 정권, 여기에다가 KBS, MBC, SBS. 이 사람들이 일종의 선동의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국군이 꼭 해야 될 임무를 반역이나 한 것처럼 몰아가는데, 그나마 조선일보, TV조선, 문화일보 정도. 그리고 다행히 자유한국당이 나서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한 바로잡는 공세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진실 공방입니다. 진실.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 누가 선동하느냐의 이야기인데, 오늘 특수단의 이 발표는 정권에는 불리하고, 이 진실을 지키겠다는 이 국군 측에는 좀 유리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계속 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